때려줄까? 너무 아름다워요! 빛나요! 트윙클!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아니, 아니. 한 대 때려줄까? 정신 없게 한 대 때려줄까?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정신줄 놓으라고 한 대 때려줄까? 우리가 하려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정말 가장 안 해본 게 은미 누나일 거예요. 춤을 춘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반감,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고, 이제 미경 누나가 옆에서 도와주길 바랬죠. 네. 이은미의 댄스가 이 방송의 지금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아직도, 아, 그래. 그냥 재판받으러 가는 것 같은 거야, 지금. 네. 오늘 잘 이겨낼 것 같아, 서로. 네. 그러니까 자꾸 헛웃음을 웃게 되는데요. 근데 적어도 무대에 섰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 연습한 거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무대를 해보자 라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와! 떨린다. 아우 떨려. 진짜 떨려. 아, 그치? 내가 너무 떨려. 나 왜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선배님들 무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보지 마.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첫 번째냐.
완전 아니 너무 많이 틀렸어. 먼저 할 걸. 말을 잃어. 일단 네. 원곡 가수의 평론. 어마 아, 어떻게 원곡 가수의 평론. 어마 아, 어떻게 어떻게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퀸 에너지는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냥 선배님의 그냥 뒤돌았을 때부터 그 공기가 달라지는 이 턴들과 이 안무랑 소리와 싱크가 맞춰져 있는 그 보는 짜릿함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시원했습니다. 막 와 나도 부르고 싶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소름이 맞아요. 너무 계속 소름이 돋고 그냥 이거는 레전드 맞아요. 그냥 레전드다 레전드다. 와 진짜 야. 고생 많이 하셨다니까요. 아니 앞으로 이은미의 엄살은 해. 다 이렇게 진짜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도 아 몸을 움직이는 것의 즐거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즐거움과 민망함 사이에서 지금 외줄차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평생 이렇게 예쁜 척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은미 누나한테 너무 고마운 건 첫째, 사실은 누나가 성량을 많이 뿜어낸 노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저께만 해도 내가 누나한테 부탁한 거대로 잘 안 돼. 오늘 누나가 갑자기 이틀 사이에 갑자기 계속 그렇게 노래하던 걸 하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 그걸 이틀 만에 어디다 갔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그냥 이거 하나 제일 충격적이고 두 번째로는 은미 누나가 오히려 춤은 되는데 자 걸어 그럼 갑자기 누나가 이렇게 걷는 거야. 이걸 누나 어깨를 맞아. 이게 귀랑 어깨랑 뭐랬는데 왜 자꾸 들고 나와? 그래서 나는 이제 누나가 걷기 시작할 때 이럴까봐 너무 걱정하는데. 딱 어깨 내리고 싹 첫발을 딱 이러고 딛는데 아 저 누나 진짜 우아하게 사실 저 워킹에서 찢었다고 아 나랑 같은 생각이 네 넘어올 때 밟을 때 이거 끼를 부리는 거야 은미 누나가 아까 사람 밟잖아 세상 끼 없는 척 하고 아 야 이러다가 맨날 상상이 없었는데 끼를 부릴지 아셨어요 혹시? 아니 아, 이 끼를 부린다니까 춤이 자기 끼에 대야 끼를 부리지 춤이 자기 끼 안 되면 못 부리는 네. 그런 의미에서 칭찬입니다. 네. 완전 아, 너무 섹시했어. 그 약간 관능적 농염한 관능미 농염한 평생 처음 칭찬.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칭찬이다. 아, 그 짧은 시간 연습하고 어떻게 저런 그루브와 저런 섹시함이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경님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누나도 몰랐던 모습이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나 때문에. 아니 진짜 그래서 은근히 나는 은미의 그 몸짓을 보면서 힘을 에너지를 얻는 거 아, 진짜. 내가 이제 댄스 음악도 노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약간 그 기대치가 당연히 잘하겠지. 옛날에 했었으니까. 근데 나도 다 솔직히 몇십 년 만에 안무 연습하고 이런 건 처음이라서 이 감각을 다 잊어버렸거든. 근데 그걸 이끌어주면서 미경아 우리 저기 미리 불안해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건데 그러면서 나 정신적인 그 세뇌를 너무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은근히 나는 같은 무대 서면서 얘를 그냥 의지하고 간 것 같아. 아 진짜로 왜 그렇게 느끼냐면 이틀 전에 미경 누나가 불안했어. 그냥 마인드가 댄스 가수를 했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나가 스트레스를 받나? 그래서 나 솔직히 오늘 미경 누나 걱정됐었는데 누나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은미 누나가 옆에서 힘이 됐다니까. 네. 와. 저 미미 팀입니다. 야. 야, 정말 팀플레이. 아, 너무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내 친구들이야. 선생님, 골반 성공하셨어요. 전 다 보였습니다. 어제도 밤에 저기 자기 전에 그 카톡 왔더라고요. 미경아 다 내려놓고 즐겁게 하자. 내일 알았지? 이렇게 딱 왔어요. 기분 겁나 나쁘죠. 감히. 댄스 디바 박미경한테 어디서 뭐를 그러나 친구잖아. 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또 이제 해줄 때는 고맙죠.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 근데 치스타 노래가 생각보다 듣기에는 되게 편한데 부르기 좀 까다로운 곡이라서 조금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은 노래라 엉덩이를 아무래도 터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다리춤도 있고요. 우리
우린 라이브를 하잖아. 엉덩이 이거 이렇게 튕기면서 라이브 하면은요, 이게 계속 Touch my body 이렇게 돼요. 그걸 잡고 하는 거야. 밴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고, 우리 춤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표정해야 되고. 맞아.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되죠. 내가 이런 걸 보고 살다니. 갑자기 이런 걸 보고 살다니. 구두가 너무 무거워졌어. 지금 안 돼요? 화이팅! 화이팅! 신인 팀 화이팅! 너무 멋있어요. 와. 각자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으실 텐데 네. 일단 원곡 가수의 감상평. 뭐 일단 처음에 딱 서 있을 때 발끝 포인. 발끝 포인. 딱 서 계시는데 발끝이 이렇게 딱 포인이 딱 되신 걸 보고 아 진짜 끝났다 이거 하시는데 치마이 바디가
밴드로 하면 되게 심심하게 들리는 곡이에요. 원래 약간 트윙클 그 브라스 기반으로 돼 있긴 맞아요. 했는데 저희 건 그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목소리로 다 채워주시니까 이 랩 주고받는 그 파트가 너무너무 신나고 막 같이 춤추고 싶구나. 맞아요. 너무 에너지를. 저 여기서 계속 쳤어요. 맞아요. 저희도 계속 쳤어요. 계속 쳤어요. 에너지를 네. 너무 많이 받고 가서 이걸 봐도 되나? 정말 레전드. 공짜로 봐도 되나? 그러니까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연습실만큼 에너지가 나올까? 신발이 일단 오늘 되게 그렇지. 아, 맞아요. 저도 신발 불편한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때는 어우,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네. 아, 네. 네, 꽉 차 있어. 진혁 씨 한번 이거 신고 해봤으면 참 좋겠어. 어, 남자니까 뭐 이럴 일이 별로 없잖아. 아니 요즘에 괜찮습니다. 그럼 요즘에 나 힐 신고. 아 그래요. 자, 미미 시스터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은미 누나부터. 저한테 만약에 저 춤을 춰야 된다고 했으면 진짜 도망갔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우리 둘이 수고도. 네, 배워보고 싶더라고. 와. 네, 배워보고 싶더라고. 와. 배워보고 싶더라고. 와. 와. 멋있어. 어. 꼭 해보세요. 허리 아플 때 최고예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모니카. 너무 어떻게 추는 건지. 너무 어떻게 추는 건지. 일단 이 무대 춤 잘 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춤 잘 췄다보다 더 놀라운 건 그냥 성량이에요, 볼륨. 아. 오. 저 춤을 추면서 맞아. 한 발로 서 있잖아요. 한 발로 서 있는데 이거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볼륨이 평상시에 낼 수 있는 게 10이면 한 발로 떠서 몸을 흔들면 한 많이 내야 6, 7일 텐데 거의 8, 9, 10 같은 볼륨이 그냥 똑같이 나와요. 몸이 떠있는데. 근데 누나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 누나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소리를 어떻게 잡았어요, 다시? 후보인 누나. 나? 어. 너지. 아, 안경 왔어. 미안해. 나 민영이 누나. 아니, 후보인 누나가 사실 이제 노래를 서 있는 것처럼 불렀거든, 누나 춤추면서. 저기 뭐냐, 박 감독께서 항상 저한테 욕을 하기를 언니, 누나, 서 있을 때 배에 탁 힘을 줘야 돼. 그리고 맞아. 제가 이제 허리가 약해서 잘 안 그러니까 허늘허늘하잖아요. 살짝 잡으면서 제대로 서 있으려고 노력했고 자세가 바라지니까 그냥 힘이 바로 뽑아내기가 편했어요.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볼륨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볼륨이 두 분 다. 아, 노력했어. 놀라운 호흡이고 나중에는 정말 노래 듣고 있었어. 맞아요. 와, 너무 좋다. 아까 두 분이 하실 때 우리는 미미팀이고 뭐 신인팀이지만 저기서 춤추시는 두 분을 보면서 아니 저분들이 내 팀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감동을 미래의 우리를 보는 그 그림을 미리 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 너무 막 울컥했어요. 넌 표현도 잘한다. 이럴 때만 그래.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편집이 되면 이거 꼭 편집.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오늘 잘 잘 것 같아. 그러니까. 끝까지 해냈다는 거. 그런 것도 좋고.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아,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후회 없죠, 뭐. 그렇죠.